남의 장사 망치고 잠수입니다. 아, 이건 또 뭔 얘기일까요?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. 쭉 후진하면서 주차하려는데 잠깐 멈추더니 쿵쾅 했는데 오쾅 꽝 했는데 도대체 뭘 친 걸까요? 예, 수족관이 와장창창창창창 한 겁니다. 세상에. 야, 일행이 야야야 앞으로 빼 손짓하는데 자 앞으로 갔다가 뒤로 또 왔다가 겨우겨우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주차를 마치고 자 그랬더니 다른 일행 야 너 진짜 운전 못한다 크크크크 막 이래요 자기들끼리 자 그리고 다 같이 어디론가 갑니다 자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온 운전자 차 뒤쪽으로 가서 휴대전화 조명을 켜고 충돌한 부분을 살펴봅니다 내 차 걱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 짓을 해놨으면 수족관 걱정도 해줘야지 어머 내 차 많이 아파서 만 하면 어쩝니까? 네 저게 지난 11일인데요 이 제보자는 횟집 업주입니다 출근해보니까 매장 앞에 있는 �� 수족관이 기울어져서 물이 새고 있었고요 안에 있던 물고기까지 다 폐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고. 그래서 CCTV를 돌려봤더니 두 여성이랑 한 남성이 와서 주차를 하다가 저 수족관을 친 것을 확인을 한 겁니다. 당시 보조석에 앉았던 여성은 차에서 내려서 살펴보더니 웃기까지 했다는 겁니다. 이렇게 충돌한 뒤에 운전자는 술집, 있는 술집에 갔다고 합니다. 그랬다가 다시 나와서 충돌한 부분을 살피는 것까지도 저렇게 다 확인이 됐습니다. 이 제보자가 그래서 이들이 방문한 그 술집 업주를 통해서 여성에게 연락을 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경찰을 통해서 일주일 만에 이 차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. 그런데 내 차에는 흠집 하나 없었다. 수족관 친지 몰랐다. 우리는 우유상자 친 줄 알았다.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. 이 다음 날 업체 측에 문의하니까 이 수족관도 다 그냥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었고요. 아하. 일단 이 가해자 측은 제보자한테 사과를 하고 피해 보상도 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. 일단 뭐 결말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. 네,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거든요. 왜요? 왜냐하면 우리가 뺑소니라고 있어요. 대인 사고 나서 뺑소니 하게 되면 특가법상의 도주 차량이 되고요. 이렇게 물피 사고를 낸 상황에서 도망가 버리면 이 도로교통법상의 물피 사고 뺑소니가 될 수가 있습니다. 다만 그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징역형에 가거나 가진 않습니다. 본인들은 우유 상자라고 했는데 실제로 우유 상자로 인식했는지 수족관으로 인식했는지 사고 발생을 인식했는지 따라서 형사 책임이 좀 달라질 것 같고요. 민사 책임 부분은 이제 보험 처리는 가능합니다. 수족관 수리 배상비는 당연히 물어줘야 되겠죠. 대물 배상으로 물어줘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영업 못하고 물고기 죽었고 이런 부분 그 부분을 과연 배상을 해줘야 되는지 보험에서 해줄지 보험에서 안 해준다면 민사소송을 지금 제기를 해야 되고요. 상당히 좀 복잡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. 아이고 그렇고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.